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재능기부봉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 김윤미입니다. 네, 먼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성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기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주식회사 성린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크게 두개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사업부인데요. 하드웨어 사업부에서는 샤칸이라는 브랜드로 컴퓨터 주변 기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 케이스나 마우스, 노트북 쿨러, CPU 쿨러, 파워 서플라이 등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는 그 착한 샤칸이라는 작명으로 지금 불리울 정도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는 뉴원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주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 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가상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그리고 결제를 할수 있는 결제 시스템, 그다음 중국 쪽에 그 위챗이라는 대규모 SNS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곳에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적 가치와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캠페인의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럼 주식회사 성리는 어떤 재능 기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 이제 개발 중인 기부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사람 간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기부재단과 같이 공유를 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먼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클리 오늘 신문사 대표 최희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클리 오늘은 지금까지 봉사단과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캠페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에 캠페인이 한국재능기부봉사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나라가 어렵고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때에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사로서도 이 점을 높이 사서 같이 동참하고 앞으로 이 일이 흔쾌히 전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